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 본문의 1절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이방 민족을 남기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성취를 경험하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주도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 세대는 분명히 물러나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전쟁을 아예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역사하셨는지 듣지도 경험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거미를 남겨놓으셨고 또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내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남긴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시 같은 존재를 허락하신 이유도 이러합니다. 그렇게 가시 같은 존재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지와 또 유익 때문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이방 민족이 3절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이방 민족은 각 산지마다 조금씩 남아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시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여부를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제는 그 가운데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단순히 그들과 거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6절 말씀처럼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각한 종교적 가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혹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었다면 그것으로 낭망하기보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시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해 승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